XSFM입니다. IDWK 그것은 알기 싫다. 2018 설 특집 기사 읽기 놀이. 지엠의 한국 공장 철수를 두고서요. 국민의당 의원은 김관영 의원이죠. 군사는 현 정부가 무능한 탓이라고 하고 보수 경제지들은 노조가 몽니를 부린 탓이라고 하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글로벌 기업이 전략을 바꿀 때 미리 눈여겨보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정도 할 겁니다. 네. 예. 서로 다른 말들을 합니다. 언론 소비자는 관점을 소비하는 게 맞아요. 확실히. 소비자들이요. 네. 네. 관점 아닌 척하고 관점을 얘기해 주는 게 기사라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디테일을 열심히 지켜보고 계신 언론인들도 계시긴 계신데 이런 언론의 시선에는 당장 희망 퇴직원을 써야 되는 노동자 혹은 그의 가족의 삶이 종종 빠져 있고요. 세계를 장기판으로 보는 거시 관점만 난무합니다. 여러 발자국 물러서서 뉴스를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60회 그것은 알기 싫다. 2018년 설 연휴 에디션 기사 읽기 놀이 시간입니다. 유승균 PD고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 큰집에서 설날에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거겠죠? 아, 그렇죠. 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네. 설레입니다. 그 아이실에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광고를 듣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관점을 비교해야 된다는 게 되게 정답인 것처럼 들어봤잖아요. 네. 뭐 신문을 가르치는 어른들한테. 그 저도 제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웃기시네. 네가 언제 관점을 비교했어? 네 관점 찾아다녔지. 적극 소비하는 분들은 그렇죠. 네. 네. 하나 샀는데 삼라만상이 다 있길 바라니까요. 뭐 아이폰만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핸드폰을 번갈아가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네. 지난주차에 보내주신 관련된 제보와 피드백이 상당히 많았고요. 덕진이 지금 추가로 취재를 하는 중이고요. 결과를 조만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 곁다리로요. 향린교회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향린교회의 신도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익명을 요구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다가 저희 교회와 임보라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후기를 남깁니다. 아, 참. 어떻게 이렇게 다 있으면 무서워서 방송 어떻게 합니까? 늘 무서워하긴 합니다만. XSFM이랑 섬돌향린교회 아마 가까울 겁니다. 인권센터 사람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네, 인권재단 사람 건물 맞아요. 네. 제가 가봤을 때 그 위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층으로 한 층으로 돼 있는 교회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전체 건물은 아니었고 그 저 인권재단 사람하고 건물을 같이 써요. 네. 예. 다음에도 같이 피시는 것 같았어요. 놀러 오셔서 3층에 올라가시면 저희 목사님이 계실 겁니다. 하하하. 예. 신도가 이렇게 목사를 우습게 봐요. 괴롭히고. 아무나 가서 보면 됩니까? 바쁘실 텐데. 문명의 왕들처럼요. 데모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XSFM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싶다면 예수 믿고 데모하세요. 네. 신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데모 많이 하십시오. 들어주고 계신 향린교회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그것은 알기 싫다의 친척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의 조합은 정말이지 너무 새롭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나 뭐야 이 사람들을 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보던 사람인데 근데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다 누구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보통 손 이상 치는 초면에 신뢰를 하거든요. 늘 그거를 카바를 쳐야 돼서. 맞습니다. 네. 광고 듣고 우르르 몰려 들어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알스케어 폴더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이랑 가만히 있을 때. 이 모든 걸 전부 누워서 할 때. 종일 뒹굴거리고 싶은 나의 첫 번째 친구. 편안하고 포근한 아이스케어 폴더매트.
프리미엄 사양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죠. 당신도 아이스케어와 함께 누워보지 않을래요? 1인 가구의 첫 번째 선택,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알렉스 공신보관 무릎핀 2만원까지, 데볼프 가방 제품 10%까지, 아로니아 최대 22%까지 할인. 프로넥을 사면 제주 특선물이, 아로니아 진을 사면 스페셜 에디션이, 커피 아르케를 3병 사면 한 병이 무료.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헤드폰, 레노버 신학기 이벤트, 늘 그렇듯 너무 다양한 빅그린의 명절 행사까지. 웃을 연설에도 XS몰, 믿음으로 꽉 찬 장바구니. 하도 정신이 없어서 코멘트를 준비를 못했어요. 아, 인트로요? 네. 내일 녹음하시려고요? 그래야 되겠지. 예, 정신이 진짜 없어요. 예. 이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물론 뭐 저 방송에 나올 때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은 코멘트를 하겠죠.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뭔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명절 분위기를 낸답시고. 네. 즐거운 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거의 모두 처음 봤습니다. 목소리로만 듣다가요. 예, 분업화의 세계란 오묘하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역시 명절엔 초면이죠. PD 따로 있고, 에디터 따로 있고, 예, 아, 출연자들은 깨강정이고, 성우님은 성우님대로. 당연히 우리를 알 이유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누가 같이 하는지도 모르고 오고만. 오는 시간에 가장 고생을 하게 될, 예, 아, 조금 전에 들었던 액세스몰 설날 광고를 더불어. 요즘 많이 들리고 있는 목소리, 윤건 성우께서 오늘 수고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보통 이상한 업무가 아닐 텐데 오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집어던지고 나가셔도 청취자마저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성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그리고요. 오늘 그 도착 순서 꼴찌 손이상 선생님도 소개하죠. 안녕하세요. 손이상입니다. 네. 장기할 모양의 안경을 쓰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은정 농축산인이 앉아있어요. 저도 민망하네요. 이렇게 금방 다시 나오게 될 줄. 네. 하지만 설날에는 역시 농수축산물의 계절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죠. 여러분의 디맨드에 힘입어. 네. 원래 저 자리가 성갑 자리였는데. 홍성갑 덕질인을 엘리시키고. 정은정 농축산인이 앉혀버렸어요. 마이크 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님, 노엘, 노엘, 노엘이라고 세 번을 쳤으나.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명절 코너의 오리지네이터, 스톤콜드 도도님이 지금 아주 냉정하게 계속해서 대본을 만지작거리고 계세요. 왜냐면 아직 다 안 만들었거든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고가 60페이지라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3일차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 60페이지의 원고를 도도님은 어제 새벽에 손으로 썼습니다. 이 바보야!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아, 그 대가들만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손으로 쓴 원고는? 그리고 그냥 손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한 걸 적으신 겁니다. 아이고. 그건 토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 계속 정리 중이니까. 이번 설의 기사 읽기 놀이의 첫 번째 기사는 윤세민 에디터 겁니다. 네. 네.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먼저 업체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이 펜 앤드 마이크라는 언론사를 처음 봤어요. 저도 이번에 뒤지다가 처음 봤어요. 그 주소는 이제 인터넷 언론사고. 네. 주소는 펜하고 N이 하나 더 있고 마이크예요. 아마 펜하고 마이크란 얘기일 텐데. 실제로 한글 이름은 펜 앤드 마이크. 맞죠? 네. 근데 그 펜하고 마이크라는 의미일 텐데. 네. 근데 주소가 펜하고 N 한 다음에 MIKE예요. 뭐 마이크.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그러면 그 사장님이 형제 펜 김 씨하고 마이클 김 씨인가 보다. 네, 예. 마이케이야. 순간 생각했네요. 저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마이크의 스펠링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 미국인들이 MIKE에서 마이크라 그러면은 그
저 대명사 두 개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과 마이클 잭슨. 그쵸. 뭔 내용의 언론사야 이건. 아마 근데 펜 앤 에마씨는 네. 이미 딴 데서 쓰고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네. 저, 그래서 마이클로 바꿨다고? 마이크로폰을? 그건 한번 쳐보면 나올 텐데. 그래볼까요 한번 지금? 궁금합니다. 이 회사의 이 인터넷 언론사의 대강만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보수 혹은 상당히 우경화된 인터넷 언론사예요. 칼럼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한양대 이민욱 명예교수라는 분이 쓴 칼럼입니다. 윤건성호의 업무가 시작되겠습니다. 특별기고 이민웅 LED 등불을 보고 촛불이라고 하는 나라 2010 네. 아, 저희 방송의 스타일을 제가 네. 윤건성호께서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계속 읽으시면 막 끊는다고요. 지금 네, 제목을 들으셨고요. LED 등불을 보고 촛불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목입니다. 이게 제목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짐작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에 대한 얘기일까? 네, 그러니까요. LED 기술에 대한 이야기. 저희 집에 이게 있긴 있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불이 LED인데. 아 촛불. 네, 촛불 같은 생긴. 저도 광화문에서 몇 개 사가지고 집에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건 지금 상당수 사람들이 집에 있죠. 그렇죠. 네. 네. 머리에 쓰는 것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어요. 애들 저기 촛불하면 위험하니까. 네. 그죠. 네.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 불 켜고 앉아 쓸 수 없잖아요. 네. 옛날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손에 촛불 떨어져가지고 화상 있고. 맞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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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제목만 봐서는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2월 13일. 오, 이번 주네요. 네. 네. 광화문 촛불 시위. 진짜 촛불은 거의 없고 LED 등불이 대부분. 이 얘기더라고요. 같은 얘기네요. 아주 불이 불충한 개념이죠. 진짜 촛불이 없는데 촛불 시위래. 가짜 촛불에는 북한식 일사불란함은 있어도 절실함과 간절함 없어. 가짜 촛불을 보고도 가짜라고 말하지 못한 저명인사들과 언론. 이거를 LED라고 말하지 못한 저명인사들과 언론을 지금 탓하고 있어요. 아, 그 사람들이 불이 불충한 사람들이다. 예. 최소한 거짓과 사실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국민돼야. 거짓 선동 대중영합 정치는 반드시 재앙을 가져온다. 자, 한 반 페이지 반 정도의 컬럼인데 줄인 문장만 다섯 줄이에요. 그렇죠. 이거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유행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아, 유행이에요? 네, 종종 이렇게 그러니까 다섯 줄 요약. 저럴 거면 뭐 하러 줄였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뽑은 이런 게 많잖아요. 큰 제목 하나 있고 그 두 줄을 위해서 한 줄 정도 줄여놨고. 네, 뭐 그렇게 작게 좀 넣는 거.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 다섯 줄을 줄여놓은 건 처음 봤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신문판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데 아직 세계관에서 좀 아직 못 벗어나신 게 아닌가. 아, 신문 기사를 쓰던 마인드였다라고 네. 역추적을 해볼까요? 네. 예, 아무튼 이런 요약이 다섯 줄이나 되는 길지 않은 컬럼입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개정 헌법 전문에 촛불 시위를 명문화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분명히 펜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아, 키보드를 보고 펜이라고 하는 교수.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분이 아니, 모르죠, 그거는. 네, 이분이 실제로 펜을 쓰신 다음에 넘겼을 수도 있죠. 이른바 광화문 촛불 시위에 정작 진짜 촛불은 거의 없었다. 필자가 몇 번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본 바로는 촛불처럼 보인 것은 촛불의 겉모양을 흉내낸 LED 등불이었다. 이게 지금 이분의 문제의식이에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이에요. 이게 정말 은근 따라가기가 힘든 게 문제의식이 워낙 1차원적이라 너무 평면적이라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분은 지금 진지하시잖아요. 그럼요. 아니 기사 여기서 끝내도 대충 내용을 알 것 같은데 아, 왜 진짜요? 이렇게 기사가 길어요. 그죠? 아직 한참 남아 시작입니다. 그게 다 아니에요. 네, 더 들어보시죠. 광화문에 모인 시위 군중은 거의 대부분이 800원 또는 1000원짜리 중국제 LED 등불을 들고 있었다. 아, 어른들 문제 나오죠? 중국제. 중국 가고 있죠? 이분 상하이에 관광 한번 보내드려야죠. 네, 이분이 쓰시는 펜도 아마 중국제 LED 텐데. 중국제 LED 등불이라는 지적도 은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세대
네. 혹은 세대에서 나오는 문화의 변화에 대한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 같은 걸 보여준달까요? 아무튼 이렇게 발로 뛰는 취재 좋네요. 중국제 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 게다가 800원에서 1000원짜리로 해서 시장 조사도 했어요. 아, 우리가 좀 많이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언론인들이 있어요. 가격을 물어본 다음에 계속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면서 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취재 나온 거죠, 보통. 이런 데서는. 그 태극기도 중국제거든요. 그죠? 네. 그거를 찍을 공장도 없고 너무 인건비 비싸서 태극기도 예. 중국제 인파네요. 국기를 뭐 국적 공장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분 시대면 중국제가 먹어주는 시대 아니에요? 그 청나라, 아니. 청요리. 몇 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호그와트의 교수님이 아니세요? 네, 더 들어보시죠. 자기 돈 주고 산 사람도 있었지만 시위 주최 측에서 공짜로 나누어 준 걸 받은 사람도 많았다. 재미있는 오타가 있어요. 주최. 주최라고 써야 맞는데. 이 주최 상황의 주최인데? 라고 쓰셨습니다. 원리를 찾아라를 오래 보고 있으면은요. 네. 아이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얻게 된대요.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었다. 아, 원리를 찾아야라도 그런. 아, 근데 그 복식을 보다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알아서 배운대요. 그런 효과를 노리신 거 아니에요? 주체 측이 뭐야? 계속 보다 보면은 예, 네, 주체 네. 사상을 주입받은 사람들이 네, 아무튼 주체 측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신문과 TV에 등장하는 사회 저명 인사나 논객들도 모두 촛불 시위라고 한다. LED 등불 시위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지금 너무 문제인 거예요. 네,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세요. 네, 네, 네. 근데 왜 LED는 촛불이면 안 되고 LED는 등불이어야 돼요? 촛불은 촛불같이 그, 생겼어도? 네, 밀랍이 들어가야 초로 인정하는 주의신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치면 그 점에서 스트릭트 하신 거죠. 네. 등불도 기름에다가 회 해서 그러니까 세대가 향유골에 기름을 쓰던 세대보단 조금 더 신세대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뒤로 가면 나타날 텐데요. 약간 역설이 드러나요. 이분은 촛불이 너무나 소중해요. 보시죠. 현장에 나가본 사람이나 촛불을 직접 들어본 사람이면 뻔히 알 수 있는데도 가짜 촛불을 보고 가짜라고 말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예요. 대한민국 언론도 마찬가지다. 촛불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LED 등불이라고 지적한 언론을 아직까지 못 봤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국민들이 그걸 상징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한 문장을 한 열 문장으로 늘여 쓴 것과 같은 두 단락이 지나갔고요. 네. 예. 그 다음을 보시죠. 빨리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촛불은 절실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를 은유한다. 은유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네, 네. 촛불을 모조한 LED 등불에는 바로 그런 절실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 아, 과감하게 가시죠. 네. 없구만! 절실함이! 가만 보면은, 절실함은 초를 켜야지, 밀랍으로 된! 가만 보면은, 그, 네. 촛불 집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내가 여기서 진짜 초만 팔았어도 좌파가 됐을 텐데. 네. 스위치로 켰다 껐다 하는 가짜 촛불에는 진짜 북한의 매스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일사불란함은 있었어도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었다. 절실하게 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저 시위에 감히 가짜 촛불을 들고 가다니. 그러네. 박근혜를 끌어내리려면 진짜 촛불을 들고 갔어야지. 이 정도면 저기 업무 환경에서 극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 네. 지금... 바로 촛불의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 봐요. 그러니까 촛불의 정신은 밀랍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촛불의 정신은 지금 긍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막상 가면 핸드폰 들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핸드폰을 씨도. 아주 불경한 거죠. 어디서 감이 오죠? 그건 아몰레드 등불이죠. 그죠. 혹은 레티나 디스플레이 등불입니다. LED도 불경하니 게다가 어디 미제인 아이폰을 들고. 아, 미제구나. 그렇죠. 아몰레드보다 더 불경한 건 레티나죠. 그런가요? 시위에 참여한 군중은 시위 주최 측이 나누어준 피켓을 들고 또 주최야. 시위 주최 측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또 오타, 주최야. 오타가 아니죠. 주최 아니야. 시위 주최 측이 이끄는 대로 청와대 부근까지 진행했다. 행진했다. 행진했다. 확실합니다. 네. 이분이 보는 시위가 그 저 이제 대책본부는 주체가 맞습니다. 네. 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촛불 민심이 탄생시킨
촛불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짜 촛불이 아니고 촛불을 모조한 LED 등불이었다. 이쯤 되면 촛불 공장 사장님이 아닌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목이래가지고 100만 개 생산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하나도 못 파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면 LED 등불 정권 또는 가짜 촛불 정권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가짜 촛불 정권이라고 하면은 그죠. 예, 이분이 의도하는 네. 거는 네. 가짜가 촛불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되는데 이렇게 네. 써붙이면은 가짜가 정권을 정권까지 같이 수식해버리는 착각이 오잖아요. 실제로 의도하신 건 이런 거고 이런 류의 이제 뭐 요 정도는 평가해도 저는 뭐 그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얕은 수의 은유를 쓰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보던 칼럼들이 글 쓰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우리도 이 기사를 모니터에서 보면 안 되죠. 그럼요. 이분의 손글씨로 봐야죠. 이건 가짜 글이에요. 윤건성우께서 예. 처음 앉자마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짜 글을 읽고 계세요. 네, 더 보시죠. 2016년 11월 26일 오후 8시 광화문 시위 주최 측이 이끌었던 1분 소등 퍼포먼스는 바로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는 LED 등불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건지 아닌지 좀 모호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촛불도 입으로 불면 되는데 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윤건성호의 톤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양초 광고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냥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혹시 그 양키 캔들 뭐 이런 거. 프랜차이즈 하고 오시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많이 들고 왔으면 정말 향기로 가득했겠네요. 예. 아니 근데 그 양키 캔들 들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끔 있죠. 근데 그것도 꽤 뜨거울 텐데. 진정성을 위해서라면. 네. 또 보시죠. 입으로 불어 촛불을 끄고 성냥이나 라이터로 다시 촛불을 붙이는 진짜 촛불이었다면 1분 소등 퍼포먼스처럼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촛불이 꺼지고 켜지는 장관을 연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장관이라고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고결한 거예요. 이분이. 네. 이분 추격 빠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왜 그 LED 등대가 아 맞다.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스키어들 내려고 어떻게 오른 길을 저렇게 드론 같은 걸 띄워가지고 이번 올림픽은 드론 올림픽이라고 불러야 될 것이다. 어딜 감히 드론으로 해요. 반딧불이로 해야죠. 쿠베르탱이 놀라 자빠진다. 청화도 가스 넣으면 안 되고 계속 장작으로 네, 떼우고 확실히 손희상 선생의 지적이 맞았어요. 현장에 되게 오래 계셨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집회 현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소중하다고 말씀하시지. 네. 그렇지만 이분은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보통 이런 분들이 글쓰기가 그렇게 그 건축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보면 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되게 저 대학교 저 새내기 때 술 취한 4학년들 옆에서 술 먹는 기분이에요, 지금. 화장실도 못 가잖아. 이미 주제를 들은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더 보시죠. 또 같은 얘기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1980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존 위컴 대장은 한국인은 누가 앞장서서 감성을 자극하는 말로 부추기면 들쥐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어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부족한 민족이라는 발언을 하여 당시 한국민의 분노를 크게 자극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민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네. 세대가 보이네요. 1980년도의 일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이 레밍 발언은 어차피 저 충북도 저 김학철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로 해도 될 텐데 제가 굳이 28년을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네, 그만 38년이구나.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네. 왜 굳이 이 옛날 일을 했을 예로 들었을까? 근데 그 이유가 이 다음 문장에서 약간 짐작이 가능해요. 보시죠. 지금 만약 위컴 사령관이 살아있어 가짜 촛불의 1분 소등 매스게임을 보았다면 무엇이라 논평했을지 매우 궁금하다. 이 문장을 쓰려면은 레밍 발언을 한 사람이 죽었어야 됐잖아요. 고인이 되신 것 같아요. 아 고인이 필요했구나. 네 고인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 뭐 고인 좋아하는 사람 하나 앉아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예. 제 얘기는 아니겠죠. 네 다음 보시죠. 역시 국민이 똑똑해야 한다. 국민이
가짜 뉴스와 거짓 선전 선동에 현혹되지 않는 이성적 국민이 되어야 한다. 아니 좀 지금 기사에 말줄임표를 붙이는 거는 듣도 보도 그러니까 윤건성께서도 사실 이해하실 수 없던 게 맞아요. 이게 실제로 읽으면 이거죠. 역시 국민이 똑똑해야 한다. 국민이. 이러고 여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점점점은 말줄임표가 아니잖아요. 나 진짜 대학교 4학년하고 술 먹는 기분이라니까 이거 지금. 점점점은 말줄임표가 아니야. 가운데점이지. 네. 아 근데 요즘은 그것도 저 커버해줘. 그 아무튼 네, 뭐. 이성적 국민이 되어야 된대요. 네. 최소한 거짓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춘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역량이 저절로 갖추어지기 힘들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LED 촛불과 진짜 촛불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을 저절로 갖추기가 힘든 거예요. 저 이제까지 저희가 계속 웃기만 했습니다만은 이 이민웅 한양대 명예교수 이 글쓴이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은유로 진행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군요. 우리가 선진국을 방문할 때마다 역시 사람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하고 느끼지 않는가? 아니 아닌데? 아닌데? 엄청 더럽지 않아요? 진짜 처음 보는 문장이죠? 훈련? 맨날 요파씨의 진행자인 안승준 군이 맨날 영국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거긴 모든 걸 다 버리면 돼 하고 그렇죠? 제가 막 이거 분리수거해라 저거 분리수거해라 잔소리할 때마다 짜증내면서 하는 얘기가 영국은 안 한다? 보통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가면 갈수록 개판이잖아요. 네, 캐나다에도 안 해요. 그냥 음식 쓰레기랑 다 일반 쓰레기 다 섞어서 버리는데. 제가 주시하게 되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잘 사는 나라들은 무슨 저 절대 왕정이나 군사 독재에서 매일같이 캠페인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듯한 느낌을 줘요. 네. 네. 보시죠. 왜 그럴까? 유혈혁명이든 명예혁명이든 민주공화제를 쟁취한 선진국들은 모두 예외 없이 초기에 공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에 꼭 필요한 지식교육과 시민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계속 갈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공교육을 도입하지 않았나 보죠. 그죠. 네. 우리나라는 사교육이죠. 그러니까 누가 뭔 사교육 제도를 도입한 줄 알잖아. 그렇죠. 보시죠. 민주주의의 3대 요체는 자치, 법치, 협치로 정리할 수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제도다. 국민이 똑똑하지 않으면, 국민이 교육받아 계몽되지 않으면, 국민이 실천 훈련을 받아 교육 내용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누가 민주주의를 공짜로 손에 쥐어주어도 제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힘들다. 이게 원고 처음에 이제 정리하기 전에 윤세민 에디터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존 위컴 대장 얘기할 때부터 안 읽어도 된다. 이 뒤로도 계속 그 술 마신 4학년 같이 술 마신 4학년 네 국민이 똑똑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지로기마 예를 들면서 칼럼에서 지로기마 예든 거 누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래요. 네네. 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안 읽어도 될 것 같다고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저는 네. 제가 칼럼을 쓰는 입장에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부럽네요.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비슷한 네, 분량을 바로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복리의 마법 같아요. 주제문 하나로 이 자를 몇 번을 타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글을 쓸 때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람은 아마 한숨에 다 썼을 것 같네요. 사실 이거는 두 문장에 그러니까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생각했던 이제 영감은 두 문장밖에 없는 거예요. LED는 진짜 촛불이 아니다. 국민은 멍청하다. 그렇죠. 네.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권에서 통용되던 관행까지 들추어 이른바 적폐청산이란 걸 무슨 캠페인을 벌이듯 떠들고 난리 구슬치는 모양을 보면 이 사람들도 고종명하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어색한 단어를 써서 이게 저주라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명에 못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고종명이. 네. 이거 사실은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이든 국정원장이든 범죄 사실이 있는 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조용히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여 범죄 증거가 확인되면 기소를 하면 된다. 더 중요한 건 잘못된 관행을 막는 법률적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이게 되게 길게 맞는 얘기를 쓴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보시면 은근슬쩍 조용히가 들어가 있어요. 조용히 해라. 네. 네. 조용히는 여기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문장이거든요. 아, 물론 이건 좌나 우나
그 검찰이 이전 정권을 들쑤실 때는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나와요. 네. 검찰이 보도자료 뿌리지 마라. 기자들한테 너무 많은 걸 공개하지 마라. 라는 얘기. 저는 이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조용이라는 단어 하나만 곱게 보여요. 예. 조용히 그럼 남영동 뭐 대공중심 무슨 이렇게 까만 차에 태워가지고 세대상 이 사람이 생각하는 조용이란 뭘까도 전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도 상상이 되긴 하는데 그건 뭐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닌 거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네 더 보시죠. 거짓 선동 대중 영합 정치는 반드시 크고 작은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른바 왜곡 또는 날조된 대안적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억압하고 문자 댓글 폭탄 부대 다수의 폭정부대, 스토킹부대를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겁박하고 있다. 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캐릭터를 이렇게 뒤틀고 있죠? 네. 영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리고 지금 저, 저희가 읽어드린 데 안 나왔습니다만은, 대안적 사실, 요 괄호 열고, alternative facts. 다수의 폭정, 괄호 열고, tyranny. 스토킹은 다 아는 말 아니에요? 스토킹, 괄호 열고, 스토킹. 아까 들쥐 괄호 열고, 레밍 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영단어 괄호가 붙어 있는 제가 제일 재밌고 귀여운 건 문자 뒤에는 괄호 열고, 댓글이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리플라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토킹 부대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스토킹인가? 또 오시죠. 얼마 전에는 한술 더 떠서 어디서 돈이 났는지, 지하철에서도 멀리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고판에서도 광고 영상 시위까지 벌이며 문재인을 우상화했다. 우상화가 아니라고 반대 케이스. 그리고 여기에 시위라는 게 은근히 들어가잖아요. 어디서 돈이 났는지란 상스러운 표현은 그렇다 쳐도 시위라고도 은근히 집어넣고 그게 아마 생일 축하 광고였죠. 그 사실은 쏙 빼놨잖아요. 네.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민주적 방식이 결코 아니다. 반대는 할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손희상 선생의 이야기대로 너무 쉽게 쓰여진 글이라는 거긴 해요. 예, 또 볼게요. 이게 딱 그거 네. 아니에요? 주어가 없는. 그러게요. 뭐가. 뭐가 민주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무엇은 민주적 방식이 아닌지 얘기 안 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그 LED 촛불을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글은 사이키델릭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은 그런 위협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위 행태를 단순히 소개하는 보도에 그치고 있다. 왜 단순히 소개한다고 했냐면은 이것도 똑같죠. LED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아, 네, 네. 과연 국민 수준 이상의 정치를 국민 수준 이상의 언론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아, 본인은 국민 수준 이상의 언론에 몸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이건 쓸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상이죠. 나는 국민 수준 이상의 인간이다. 그래서 이 언론이 그 펜앤 마이크 씨가. 네. 펜과 마이크 씨. 아, 펜과 마이크네. 펜과 미셸? 이 회사의 누군가는 마이클이다. 아, 그나마 생각하시는 예외는 미셸일 경우입니다. 미하일도 있어요.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아, 이건 은근히 펜과 마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같기도 하네요. 뭘 위한 어드벤처. 마지막 단락 보시겠습니다. 중국 진시황 사후에 황제를 능가하는 권력을 장악한 조고라는 환관 우두머리가 사슴 한 마리를 이세 황제에게 바치면서 말이라고 거짓말했다. 황제는 왜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고는 조신들을 돌아보며 저게 사슴이냐 말이냐고 물었다. 그는 있는 그대로 사슴이라고 대답한 조신들을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밤중에 군대를 동원하여 몰살했다. 그 이후 조고가 무슨 말을 해도 조신들은 벌벌 떨면서 그저 수긍하기에 급급했다는 일화가 있다. 유명한 지록위마의 고사다. 이 대명천지에 가짜 촛불을 보고 가짜라고 말 못하게 하는 21세기의 간교한 조고는 누구인가? 또 겁을 먹고 뻔한 사실마저 외면하고 침묵하는 과똑똑이는 누구인가? 자, 신선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과똑똑이. 우리 방송에 자주 쓰는 똥멍청이 반대말인가요? 과똑똑이 아니... 아니었까? 과에서 똑똑한 거? 저 국문과 기준으로는 저 학교 선생님 되는 애들.
평점 4.2 이상에 꽈 똑똑이. 가스 말로 요즘 말로는 학부 똑똑이에요. 과 똑똑이는 뭐야?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 수시 말고. 아~ 네. 정시 수석. 예. 네. 수능으로만. 예. 네. 수능과 내신으로만. 제가 보기에는 과 똑똑이. 위에 문체를 보면은 굳이 이제 그 한글 자 굳이 우리말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 사람들한테 지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싫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과똑똑이라는 표현. 네. 과똑똑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 쓴 게 아닐까. 매우 신선한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얘기는 지록유화라는 고사를 설명하는 데에 다섯 줄을 썼거든요. 이거 딱 그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초중고 자녀를 키우면 그 마법 천자문이라고 있거든요. 마법 천자문하고 홍길동전을 합쳐놓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 쓰는 얘기를 어서 따다 쓰면 되는데에 분량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정말 분량 잘 잡아먹으시는 분이다. 제목이 전부 단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제목으로 돌아오면 LED 등불을 보고 촛불이라고 하는 나라. 그냥 여기에 모든 의미가 지금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A4로 한 장이 넘잖아요. 네. 이 언론사 오너 아닐까요? 아니, 아니 이분이 마이클 미하일이야. 이 언론사 오너는 정규땡 씨예요. 아 그래요? 넌 그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정규재 씨구나. 네. 네. 그럼 정규재 씨가 미셸 미셸 청이었던. 네. 이 기사를 다 듣고 생각나는 질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분은 이 글을 뭘로 쓰셨는가? 아, 펜으로 쓰셨는가? 펜을 들었다고 했는데 90년대 초만 해도 그 왜 예전에 먹지라고 하는 거 있죠? 네네네. 그걸 써가지고 그게 이제 5장이 있어요. 방송 기자들도 거기다가 이제 글을 진짜로 써가지고 그걸 원고를 이제 한 장은 어디 한 장은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5장을 써서 이제 넘긴 거예요. 그 시대라면 펜을 쓰셨나 본데. 하지만 여긴 인터넷 언론입니다. 그러게요.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나마 합리적인 방식은 펜으로 타자를 하는 키를 누르는. 아, 그 방법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펜을 일단 들긴 들었거든요. 네, 제가 무지했습니다. 양손으로 들고 써도 되니까요. 여러모로 유추가 쉽지만은 않은, 쉬워 보이지만 파고들수록 어려운 첫 번째 기사를 만나보셨습니다. 근데 이 언론사의 네. 가장 재미있는 점은 사실 댓글들이거든요.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네. 진짜 촛불이 아니란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 아. 예. 네. 그런 댓글들이 잔뜩 있어요. 잔뜩. 네. 근데 아파트 살아보면 그 LED 전구 교체하라고 얼마나 권유하는데요. 그 보조금도 줘요. 이렇게 교체하라고. 아, 그죠. 네. 관공서도 지금 다 LED로 네, 바꾸려고 하는데. 친환경적이고 막 그 네.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네. 그냥 환경을 파괴하고 싶으신. 하지만 진정성은 없잖아요. 그렇군요. 진실함과 간절함. 그 이민호 교수님은 왜 요새 고사에 지낼 때 돼지머리 이렇게 왜 그 돼지 저금통 갖다 놓잖아요. 그럼 진전성이 없어서 그 진짜 돼지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그 장사는 대박 날 수 없겠구나. 전혀 없는 거죠. 기술에 순행하는 것이 기술 발전에 순행하는 것이 무조건 진보는 아닙니다만 기술 발전에 역행하는 건 보통 수구라고 불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수구 보수라는 말이 정말로 잘 어울리는 글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 발전까지 가야 되나 싶긴 하는데요. 네. 이런 첫 번째 기사를 보셨어요.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로니아 열풍의 시초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e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손님 올 땐 접고 빈둥댈 땐 펴고 나만의 공간 관리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2018년 설날의 기사 읽기 놀이입니다. 아, 정은정 농축산인이 골라오신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 이거 묘해요. 농축산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네. 기사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는 동아일보고요. 이게 기자 이름이 여러 명인 걸로 봐서 데스크에선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냥 우라까이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들어보시죠.
이틀 연속 이건희 회장 병원 찾아 신뢰 회복 투자 조용한 시동. 네, 오묘하게도 조용한에 따옴표가 있고요. 누가 시끄럽다고 할까봐. 짤. 이재용 석방 이후. 네, 짤이 있어요. 네, 그 삼성전자 서초동 그 강남역 사옥 앞에를 찍어놨어요. 그런 짤이 있습니다. 저 죄송한데 그 위에 날짜 좀 읽어주실래요? 아, 시간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2018년 2월 7일 3시입니다. 3시인데 이게 00시 00분에 기사를 올린다는 게 예약이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3시까지 일단 기자들을 잡아놓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새벽 3시까지. 예. 그 정각에 그걸 누르라고 누가 종용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예약 선고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쵸? 지금 이거를 왜 지금 굳이 시간까지 다 써가지고 여기다 대본에 집어넣었냐면 최근에 주로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작은 인터넷 언론사는 안 그래요. 네. 메이저 언론사들 위주로 11시 00분, 10시 00분 이렇게 올라오는 기사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구나. 근데 인터넷 작은 언론사들은 여전히 11시 16분, 9시 18분, 59분 이렇게 다 쓰거든요. 작은 언론사들은 예전에 이제 메이저 언론사에서 쓰던 그 시스템, 송고 시스템을 그냥 쓰고 메이저 언론사들은 송고 시스템을 뭔가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네. 그 저도 기사를 서칭하다가 생각하고 유념하는 부분인데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사를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종이신문은 아침에 보든 저녁에 보든 그게 바뀌지 않는데 스마트폰은 그 시간에 따라서 기사 배열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는 시간에 노려가지고 올리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 시간이 새벽 3시일 확률은 좀 낮은 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올려놔야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니죠. 그러려면 6시나 7시, 8시 이 시간대가 제일 좋죠. 그렇다면 제가 진정성 있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세민은 가짜예요. 네. 어머님이 LED로 나으셨지 않나. 이제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제 이 기사가 엠바고가 걸린 거죠. 새벽 3시 이후에 송고하라고 엠바고를 거는 건데 그런 경우 이제 새벽 3시에 엠바고를 건다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보시죠. 이재용 석방 이후 분주한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된 지 이틀째인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또 사이키델릭한 문장 하나 나왔죠. 주어 두 개입니다. 부회장이, 직원들이. 자, 이거는 짤 설명이었고요. 다음, 이 예. 짤이 근데 서초 사옥 전경이 찍혀있는 짤인가요? 아니요, 정문 찍혀있어요. 그럼 거기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다녀요. 근데 분주하는지는 모르겠고 직원들인지도 모르겠고. 예. 석방 이틀째를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쉰 전날에 이어 6일에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을 찾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을 나서 곧장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도 이 회장의 병상을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나빠졌을지 모를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검진을 받았거나 혹여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다면 전문 진료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서울병원 측은 이 부회장이 어떤 목적으로 병원에 왔는지는 알 수 없다며 검진을 받았더라도 환자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앞으로 보여줄 뉴 삼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KBS ETV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을 시청하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돌아와서 기쁘네, 뭐 꼭 있어야 됐네 이러고 뭐 못 빨아서 안 달인, 헐도록 빨아서 안 달인 그 기사들은 뭐 어차피 많이들 읽으셨을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지금 그 농축사님 얘기해줘서 처음 봤어요. 이재용 황금빛 내 인생. 이게 요새 엄청 인기 많은 그 주말 드라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40%를 넘었어요. 오랜만에 그 요새 워낙 종편에도 드라마 잘 만들고 하니까. 네. 40% 넘는 시청률을 찍은 굉장히. 요즘 40%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40, 최고점 한 44%까지도 찍었었어요. 아, 국대 축구도 그러는 법이었는데. 네, 30대 후반에서 그렇게 네. 그 인기가 많은데 이게 좀 재벌을 다루는 드라마인데. 일단은 이거를 봤다는 것 자체도
재밌고, 그러니까 네. 예, 제 입장에서는 저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죠? 제가 어디 뭐 삼성가의 취향이 맞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드라마 취향 하나 딱 맞는 것 같고. 네. 축하드립니다. 진정성 있게 좀 축하해주세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 대릴 사이에 비애가 드러나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니까 이 회장이 노양호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 딸이 두 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네. 사위를 대릴 사이로 둘을 들여가지고 네. 한 명은 무슨 이렇게 계열사 사장으로 앉히고 한 명은 부회장으로 앉혀가지고 계속 그 세력 싸움을 하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원래 딸이 굉장히 심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감시하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는 걸 보면 그거를 했었다라는 건가? 그걸 보고 무슨 충격을 받은 걸까요? 그러게요. 일단 더 보죠.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재벌이 고압적으로 갑질하는 장면 등을 보고 실제 오너 일가의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비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했다는 후문이다.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였나 봐요. 예, 아, 사람... 오늘 지금 몽축사님이 전달해 주실 이야기는 이걸 재판정에서 이 드라마를 하여튼 얘기하면서 인용을 했나 봐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인용이 되는 거예요. 최우진술 때문에. 네네네. 더 보죠. 이 같은 성찰은 그가 지난해 12월 직접 작성해 재판정에서 읽은 최우진술에도 절절하게 녹아 있다. 드라마만 봤는데 성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찰을 했다는 걸 기자들이 알고요. 네. 기자들이 최우진술을 듣고 절절함을 파악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한 드라마긴 하네요. 40% 할 만한가 보다. 내가 이런 걸 몰랐다니.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성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저 이재용은 가장 빚이 많은 사람이라고 시작한 그는 스스로를 좋은 부모 만나 좋은 환경에서 윤택하게 자랐고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네, 다음 보시죠. 이 부회장은 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며 그리고 사회에서 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혜택을 누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앞으로 사회공헌 등을 통해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네. 기자의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기자의 일반적인 버릇. 어디서 있는 분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많다고 하면 많아지는. 그리고 지금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기사를 하나 더 지금 깔아주셨는데 그 다음은 국민일보고요. 아까는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막 세 명이 들러붙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인턴 기자예요? 네. 보시죠. 이름도 없어요? 인턴 기자라고 써 있었어.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누구누구 인턴 기자라고 쓰는데 보통. 근데 이분 인씨구만. 인씨죠. 네. 아~ 이분은 펜 앤 턴이죠. 국민일보의 인턴 기자가 무기명으로 쓴 글입니다. 이재용도 챙겨본 황금빛 내 인생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로 결방. 자, 우리가 그 안실의 청취 여러분들은 한 2년 전부터 알고 있던 하이브리드 우라카이로 강력히 의심되죠. 그러니까 이때 검색어로 이제 추정되는 건 이재용, 황금빛 내 인생, 평창, 동계올림픽. 해시태그가 딱 걸려야죠. 또. 네. 아니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성찰을 하게 하는 드라마가 절망했다니. 국민들의 성찰이 늦어지잖아요. 지천명 이후로. 아, 윤세민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0일 KBS 인기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이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로 결방된다. 주제문입니다.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래서 빠져가지고. 토요일은 결방됐고 일요일은 했어요. 아, 주제문이자 네. 결론인데요, 이건. 보시죠. 오는 10일 방영분은 결방되며 11일 오후 8시에 45회가 방송된다. 46회와 47회는 시간대가 변경된 17일과 18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본문입니다. 적어놔야겠다. 10시, 네. 10시 하는군요. 24일 방송도 올림픽 중계로 인해 결방된다. 네. 아직 이재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보시죠. 황금빛 내 인생 열풍은 뜨겁다. 지난 4일 시청률 43.6% 닐슨 코리아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고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 즐겨본다는 후문이 나온다. 자, 기사 어떻게 썼는지는 옛날 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기사 어떻게 쓰는지는.
동아일보 지난 6일 애선은을 써줄 성의는 없습니다. 이 부회장이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속에 등장하는 재벌이 고압적으로 갑질하는 장면 등을 보고 실제 오너 일가의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비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했다고 보도했다. 아... 이재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이거를 우라카이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다음에 황금빛 내 인생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럴 수가 결방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는 걸 깨달은 거네요. 제 생각에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황금빛 내 인생이 결방하길래 황금빛 내... 아니죠. 그러면요. 제일 처음 순서는 황금빛 내 인생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검색어가 올라가야죠. 아, 예. 그게 첫 번째 순서.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예. 네. 그런데 황금빛 내 인생으로 찾으니까 이 사람이 이재용을 발견한 것 같아요. 기자분께서. 아, 인턴 기자가. 예. 네. 그래서 이재용도 챙겨봤다고 앞에 붙였어요. 네. 그리하여 이재용에 대한 이야기가 두 줄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사는 마지막 문장으로 달려갑니다. 황금빛 내 인생은 인기에 힘입어 2회 연장이 확정돼 우와! 3월 11일 52부작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네, 그런 기사였습니다. 엄청 귀한 정보입니다. 네. 이런 하이브리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요즘은 거의 읽지도 않았는데. 예. 아, 근데 지금 그 기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또 관련된 게. 이번엔 서울신문이고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도도님 만나가지고 방송할 때만 해도 무기명이 막 대부분 이렇지 않았거든요. 기사가. 네. 요즘은 이름 써 있는 기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없는 네. 기사 되게 많아요. 그냥 뭐 팀이라고 돼 있는 기사도 네. 있고. 온라인 뉴스 부예요. 여기에 글 쓴 이들은. 이인지 이들은. 마지막 요 기사를 보시죠. 이재용 수감기간 황금빛 내 인생 보며 충격. 이 굉장한 드라마긴 하네요. 왜 아무도 안 보신 거예요? 정말 재밌단 말이에요. 2018년 2월 7일. 네,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2007년 새벽 3시 이후일 거예요, 아마. 예.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기간 황금빛 내 인생을 시청하며 일반 국민들이 재벌에 대해 느끼는 인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동아일보가 7일 보도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한 지 이튿날인 6일 그의 동선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 모처에서 현안을 보고받는 등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삼성전자 측은 공식 부인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이 7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셨잖아요. 네. 근데 6일 동선이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 그랬는데 이건 또 현재형이죠. 이 기사에 6일 동선이 있잖아요. 동아일보 기사에 병원 갔다가 네, 병원 갔다고 한남동에서 나오고 아버지 면회하고 아 그러면 서울신문 온라인 뉴스부에만 베일을 친 거죠. 너네는 보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고 우라카이 비슷한 것을 했는데 일부는 안 한 거네요. 일단 동아일보 그 기사를 가져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는 빠져나갈 길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네. 보면은 전부 사실이 아니어도 이 기사를 쓸 수 있거든요. 동아일보 기사요? 네.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 이제 이게 첫 번째 문단이죠. 거기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을 나서 곧장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잖아요. 아 그렇구나. 전해졌다 그랬었구나. 취재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피해갈 수가 있죠. 병원으로 향했으니까 병원으로 향한 다음에 어디 간지는 모르네요. 예, 그러니까 향하기는 병원으로 향하고 막 방향은 그쪽인데 휘크. 아. 그렇죠. 더블 클러치. 네. 저도 이 동아일보 기사에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네. 여기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찾아갔다고 써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지금 아직 살아 계신가요? 그거 말하면 안 돼. 삼성님이 살아 계세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그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점성술 천기를 보셨고 아니 하늘에서 그 별이 오장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거참. 전해줬다. 또 간만에 그 참 그 사람이 되게 갈고 닦아야 되는 게 도도님한테 옛날에 그렇게 많이 잔소리를 들었는데도 이 전해줬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보고서 딱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죠. 이 사람도 취재진 안 했네. 왜냐하면 전해줬다라고 쓴 다음에도 밝힐 수 없는 취재원에 의하면이라든가 뭔가 자기 취재원이 누가 있었다 누구한테 물었다라고 자랑하거든요.
발로 뛰는 기자들은. 그렇죠. 근데 동아일보 기자도 사실 제가 아까 읽으면서 조금 이상했던 게 이 회장의 병상을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병원을 찾은 목적도 약간 왔다 갔다 해요. 네. 이 회장의 병상을 찾은 건지 감기 걸려 간 건지 아니면 뭐 검진을 받은 건지 진료를 받은 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삼성 고위 관계자는 개인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했다고 또 전했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그 이건희 회장이 있는 병원을 향하는 척 했다 누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안 가 귀찮아 이러면서 알 수 다시 한번 서울신문 온라인 뉴스부의 혐의를 벗겨드릴 수 있겠어요. 아, 그럼 서울신문 온라인 뉴스부가 옳았어. 베일에 쌓여 있어. 동아일보 기자들이 요리조리 페이크를 했는데 확실한 사실이 없던 거야. 그렇죠. 베일에 쌓여 있는 게 맞아. 소방점검 갔을 수도 있죠. 병원에. 아~ 요새 병원 소방점검 시즌이거든요. 눌러보러. 네, 오너로서 또 가서 이렇게 한번. 다음 볼게요. 서울신문 DB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네. 네,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일보는 이 부회장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재벌이 고압적으로 갑질하는 장면 등을 보고 실제 오너 일가의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비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했다고 전했다. 자, 국민일보 인턴 기자가 쓴 것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6일 이 부회장이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속 등장하는 재벌이 고압적으로 갑질하는 장면들을 보고 실제 오너 일가의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비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했다고 보도했다. 자, 갔죠? 네. 잘 땄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네, 달라요. 글자 다른 거 있어요? 네. 어디요? 황금빛 내 인생이 여기는 있고 없어요. 아, 네. 아, 숨은 그림 찾기야, 이거.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칸초 박스 안쪽 같아. 네.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이걸 무시, 이분의 노고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단어 하나 줄이느라 서울신문 온라인 뉴스부는 고생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반대죠. 네. 서울신문은 2월 7일이고, 국민일보가 아, 2월 10일이기 때문에 단어를. 국민일보가 단어를 새로 집어넣었네요. 네, 황금빛 내 인생을 찾아서 넣은 거더라고요. 아, 해도 해도 어색해, 이거. 하지만 서울신문의 공을 저는 취하하고 싶어요. 왜요? 동선이 베일에 쌓여있다는 사실을 밝혔잖아요. 맞아요! 저널리즘? 네. 네. 다음 보시죠. 이 신문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재판정에서 읽은 최후 진술에도 이런 시각이 녹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동아일보의 뭐 좀 축약판. 축약판 내지는 뭐 자회사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죠. 네. 동아일보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쓰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회사는 은유입니다. 서울신문 원래 또 관계자라고. 서울신문사하고 동아일보사하고 바로 앞집이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네. 떠들었어요? 그 종이컵 전화기로 야 우리 이거 할 거야. 이러면. 이러한 그 세 개의 기사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정은정 농축산인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네. 황금빛 내 인생 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언제 이런 정보를 방금... 얻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도도님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클래시컬한 일부 복붙 일부 편집의 향연. 그래도 몇 가지를 알 수 있었어요. 네. 네.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삼성님이 성찰하셨다. 네. 쉬네. 저는 그래서 이게 편기자들한테 데스크의 역할이 아직도 막중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놓고 그냥 잠깐 한 30초 모아가지고 야 부회장님 빨아줘 이런다고 빨지 않습니다. 잘 잡아줘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예예. 예. 동아일보 기자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도도님의 지적이 맞는 게 두 가지 검색어에 걸리잖아요. 네. 이재용과 황금빛 내 인생. 아니요,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그 사이에 하이브리드 돼가지고 이재용 황금빛 내 인생 평창 동계올림픽 뭐 인면조 가릉빈가 막 다 붙여도 나온 그런 기사들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쯤은. 네. 두 번째 기사 묶음을 감상하셨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번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끄떡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도쿄의 지하철에서 살인을 살포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거고 우리를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알기 싫다가 공식 인증은 첫 번째 책 일본대 오음진리교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박하출판사 대사건이에요. 네. 첫날의 마지막 기사는 아주 컴팩트한데 손이상 선생의 작품인데 손이상 선생이 켜오셨는데 설명을 드릴 것이 많아요. 일단은 제가 그 대본을 쓰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 따온 사람 정은정 뭐 언론사 국민일보 쓴 사람 인턴 기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보면 따온 사람 손이상 자쿠자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뭡니까? 자쿠자쿠라고 일본 언론인데 석간 후지의 온라인 판 사이트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굳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자쿠자쿠가 무슨 뜻이죠? 지퍼 아니요? 자크. 아, 어른. 아니 그 저기 건담에 나오는 그 로봇가 자쿠잖아요. 그런가? 막상 홈페이지 가 보면 막 건담 그림으로 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글을 쓴 사람은 무로타니 가츠미라는 사람인데요. 네, 무로타니 가츠미라는 사람은 악한론이라고. 악한론? 네. 형환이 그, 아니라 악한. 네. 그게 2000년대 초반 중반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 사악하다 할 때 악자하고 한국할 때 한국 그 한을 붙여서 그런 책을 냈던 사람입니다. 네. 전에 지지통신 파견원으로 서울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고요. 제한 활동을 해본 적이 있던 일본 언론인입니다. 네. 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극좌 정당에 입당. 결국은 제2의 박근혜로. 에? 자, 일단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고요. 보겠습니다. 자쿠자쿠 2018년 2월 8일자 무로타니 가츠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좌경 종북 정당인 정의당에 입당했다. 어우, 이게 이 사람이 얘기 안 해줬으면 정의당이 뭔지 몰랐을 거 아니야, 일본인들은? 자, 이 특이합니다. 일본 언론들도 따옴표를 즐겨 쓰네요? 아, 그럼요. 뭐, 네. 그 정도요? 아마 뭐, 우리나라가 배워. 좌경 종북의 겹따옴표가 있고요. 정의당이 헛따옴표예요. 이게 왜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따옴표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죠. 한국인은 어, 설마 하는 반응이 많은 모양이지만, 멀리서 계속 보아온 나는 아, 역시 라고 생각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권의 권력 중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좌파에 있지만 그들의 감춰진 목표는 정의당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야, 이건 굉장한 의식의 진행이네요. 일단 속도감이 대단하고요. 네. 아, 글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정의당을 저도 이제 그 무로타니 가스미 상처럼 정의당을 멀리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인데 정의당이 이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역시 미스테리 문학에 강한 나라예요. 보시죠. 이 칼럼을 쓰면서 정의당의 결성이 몇 년도인지를 알고 싶어 위키백과를 보았다가 놀랐다.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린 부끄러워라도 하지 어디 위키백과를 본다고 자랑을 해. 이거 보통 실제로는 해도 기사에는 안 쓰는 얘긴데. 그러니까 멋진 분인데 이분. 그 이런 분들을 낚으려고 위키에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한국의 위키백과는 그 몇몇 정당에서 그 새끼 보좌관한테 내용 바꾸라고 계속 시키는. 그렇죠. 관리하죠. 예. 네. 보시죠. 정의당은 한국의 중도 좌파 정당이다라고 써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쓴 사람의 감각은 분명 일본 공산당은 일본의 중도 정당이다일 것이다. 한국의 가정은 가부장적 지배형이라고 말하면 일본의 좌익으로부터 미움을 살까? 이게 하지만 무슨 뜻이죠? 전혀 맹.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전혀 이런 식의 글을 쓰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드물어요. 매우 드물고 보통의 일본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분들이 드물다고 보진 않거든요. 아, 그게 이제 그 일본의 어떤 혐한 같은 것들이 국내에 보도될 때 한 200배쯤 뿅튀기가 돼가지고 보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조금 더 극단적인 좀 실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하지만 한국의 신문은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관방 장관과 장남 고노 다로 외상의 의견 차이를 올바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쁜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줄기차게 보도하는 것은 아닐까? 이 정도의
그 그릇된 해석 능력이라면 언론사의 필진이 아니라 트위터도 해선 안 됩니다. 아니, 전 그냥 이 기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쓰는 그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을 하면서 미움을 살까? 네, 그렇게 살살 피해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면서요. 근데 무슨 되게 성찰적 주체인 것 같아요. 수칙형 의문형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 그 글 쓰는 그 테크닉이 이제 아닐까라고 하면은 아닐까 맞을까 그걸 아직 질문만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그것이 맞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서 그냥 문장을 이어갑니다. 아, 다 보시죠. 즉 한국의 상식은 가부장적 지배형이며 딸은 부모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보통인 거다. 아,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뭐 아닐까? 라고 물어보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 아, 가장 좋은, 약 같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랑 대화 안 해, 아니야. 아닐까? 하고, 가부장적 지배형이니까, 고노요헤이 관방장관하고 고노다로 외상의 의견 차이는 순종적이지 않다라고 한국은 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좌익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아, 보통 이렇게 그 한국의 가정은 가부장적 지배형이다라고 말하면은 좌익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 참고로 여기서 한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여기서 그 언급이 되는 고노 요헤이는 그 고노다마를 네. 했던 네, 맞습니다. 네. 고노다로 외상은 지금 있는 양반인데 독도가 자기 이제 일본의 땅이라고 꾸준히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이 부자 관계인지도 몰랐었는데요. 네. 한국이 고노다로의 이야기는 많이 해주긴 하는데 네. 아버지 얘기하면서 고노다마 얘기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예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부모 말을 안 들어? 라고 생각할 사람? 글쎄요. 대부분은 이 두 사람이 부자 관계라는 걸 모르죠. 네. 아, 더 많은 분들은 이 두 사람을 아예 모르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뭐 저 뭐냐 부모랑 자식 관계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을 그 자식의 정치적인 색깔도 부모를 닮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보통 자식이 정계에 들어가는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아, 이 문장이 의미하는 말을 이제 이해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노 부자의 의견 차이를 한국에서 올바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쁜 아들이라고 아마 보도할 거야. 아. 그렇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을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자는 나쁜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이다. 아, 바꿔야지. 보통은 아닐까? 보통은 거다라고 여기서 결론을 지었어요. 예. 네. 보통은 아닐까 정도면 이건 퀴즈죠. 독자들이 답을 써서 보내는. 아닙니다. 네. 다음 보시죠. 그럼에도 문 씨 집안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후 딸이 부모와는 다른 정당에 입당했다. 제가 번역을 한 건데 네. 본문에는 아 죄송합니다. 네 문가라고 한자로 문가. 네. 네. 그럼 가문할 때 문씨 가문은 네. 이건 손희상 씨의 결례입니다. 네. 손씨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 문씨 집안이 민주적인 가정이기 때문인가? 자꾸 묻네요. 그렇게 믿고 싶은 일본인이 있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럼요. 중요한 일본인의 삶에 중요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정의당이 중도 좌파라고 믿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한다. 아, 제가 초등학교 때 하이텔 아이디의 소개글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한다. 중학교 2학년이 아닌가, 이 기자분은. 네. 싸이월드 제목 같은. 맞아요. 문 씨 집안에게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좌파의 본심이 같은 것 아닐까? 그것은 문 씨 집안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성 좌파 가정에 공통된 인식일 것이다. 진성 좌파 가정. 이데올로기를 가문과 엮어서 생각하는 네. 놀라운 시도입니다. 네. 진성 좌파 가족. 혹시 아는 가족 있으세요? 김종인가? 김종일, 김종은, 김여정. 그렇죠. 그 정도 압니다. 내 망상은 계속된다. 그걸 알면 글로 쓰지 마. 이분 귀여워 죽겠어. 아, 글쓰님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내 망상이 계속된다. 전쟁이 안 일어난다면 말이지만 문 씨 집안은 곧 민주 한국 증흥의 시조 또는 고려 연방 건립의 주역으로
인세이를 편다. 인세이가 뭔가요? 인세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그 상황이 그 천황 대신에 통치를 했던 이제 말하자면 대리청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출렴청정. 네. 예. 근데 왜 그걸 여기다 써요? 그러니까 망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분이 지금 저만치 가셨어요. 생각이. 아,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딸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그 망상. 문다일 씨가 네. 네. 남의 집안에 거의 겐세이 돈다는 게 겐세이. 그렇죠. 저도 아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견제. 악한론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한국을 싫어하시는 분이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문재인 대통령 집안은 이 사람의 망상에 의하면 민주한국 중흥의 시조가 되고 싶어 한다. 라고 까셨어요. 너무 멀리 나가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들어줘야죠 우리는. 아, 그리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제2의 박근혜가 된다. 이런 과정이었군요. 네, 이런 글쓰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시민이 네. 정의당에 입당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제2의 박근혜가 될 겁니다.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둔 여성의 경우 제2의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모두 매우 높다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은 딸을 두지 말아야죠. 민족 혐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네요. 아, 딸은 부모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보통인 거다가 가장 중요한 문장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이 정의당에 입당한 것이 문 씨 집안의 음모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그 더 중요한 문장을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 이제 이 글 자체가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일종의 자기 고백, 양심 고백으로서 글을 쓴 것 같은데, 네. 내 망상은 계속된다. 가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맞는 말인 게 저희가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가족 걱정해 줄 일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한국에서 그 글 많이 쓰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지금 번역투라서 우리가 더 어려운 거지. 그 막 어그로 끌고 막 저 뭐 잡지, 신문, 팟캐스트 뭐 자기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어그로 끌다가 한 1년에 한 번씩 뭐 죄송함을 금할 길이 뭐가 미안했는지는 자세하고 못 봐서 모르겠는데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어서 당분간 자숙하겠습니다 이래요. 당분간 자숙하는 것도 그 일반적인 형이 있나 봐요. 뭐 1개월 뭐 페이스북 금지령 뭐 이런 형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 달씩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달 쉬어봐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망상은 계속된다. 인상적입니다. 제가 언어 영역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이 기사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하는 점이 좀 부끄럽긴 합니다. 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혐한의 이제 민족적인 분석 뭐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딸은 부모의 의견에 안 따릅니다. 내 딸은 지금 잠깐 내 딸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 그걸 무로타니 가슴이 상한데 이해시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너도 망상을 계속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악한 류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손희상 선생을 통해서 네. 손희상 선생님 죄송하지만 네. 내 망상은 계속된다가 1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전 모릅니다. 그래 이거 번역하신 거 번역을 하셨다면서요? 아 저는 일본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쓰고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종종 이런 공부 노동자들이 있죠. 네. 네. 왔다시와만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본 기사를 처음으로 명절에 들었습니다. 아 예. 첫 시간에 이웃들이 고생이 많으셨어요. XSFM입니다. I, D, W, K